기사 봤어. 너 택이란 뭐 화끈하게 하더라. 무서웠죠. 난생 처음 귀가 안 들리니까 진짜 무서웠죠. 아무래도 부상 트라우마 때문에. 안 들리는 동안 가장 무서웠던 건 다신 못하게 될까 봐. 다신 링에 못 서게 될까 봐.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. 그럼 다시 하시는 건가요? 네. 김탁수 선수에게 정식으로 재대결을 요청합니다. 이렇게도 차 있는구나. 혜라야, 꼭 그래야 돼? 나는 진짜 너 못 놓겠는데? 동만아, 너 귀 아플 때 내가 별 얍삽한 짓은 다 했다? 여름 성경학교도 한 번 안 나간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갔어.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진짜 착하게 살겠다고 애걸하고 아부하고 그랬어. 나 빨리 낳게 해달라고? 아니, 제발 너 격투기 관두게 해달라고. 우리 할머니는 아빠가 배 타러 나가면 맨날 지문이 달아 빠질 때까지 묵주를 돌렸어. 근데 나중에 치매로 아빠 이름도 까먹었는데 파도가 높으면 늘 묵주를 찾으셨어. 할머니는 평생 거기 갇혀 사셨어. 네 아빠가 물에만 나가면 내 마음이 꼭 콩 볶는 것 같다, 콩 볶는 것 같다 하시면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는 못 살 것 같아. 그 일주일도 못 살겠더라. 나도 무서워. 또 안 들릴까 봐 무섭고 맞을 거 다칠 거 나도 무서워.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. 지금까지 싹 다 개꿈꾼 거고 내일부터 다시 찐득이 잡고 택배 돌리고 이삿짐 싸라고 하면 나는 진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. 난 다신 들러리로 살기 싫어. 꿈도 없고 벨도 없는 등신처럼 그냥 숨만 쉬고 살기 싫다고. 근데 나도 사실은 네가 못 멈출 줄 알았어. 이제 이게 내 꿈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동희 코치님 꿈이라고. 혜라야, 네가 나 한 번만 믿어주면. 그럼 이제 우리 친구도 못하는 거지? 난 못해. 나는 내 맘 사리고 말 돌리고 헤어질 거 생각하고 널 좋아한 게 아니라서. 다신 죽어도 친구는 못해. 그래, 혜라야. 혜라야. 혜라야.
이래야 돼?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? 나는 못 보겠어. 보는 게 너무 힘들어. 진짜 힘들어. 그냥 사귀지 말걸 그랬다.